네, 이번 참사로 숨진 사람들은 평소처럼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입니다. 광주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.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KBC 고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매몰된 버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65살 곽윤래 씨. 어머니와 연락이 끊기자 가족은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확인된 장소는 참사 현장이었습니다. 곽 씨의 사고를 접한 유족은 첫째 아들의 생일을 챙기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. 사고 당한 당시 저희 형이 생일이었거든요. 형님한테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밥 차려놨다고 먹으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고 17살 김모 군은 재택 수업으로 볼 수 없었던 친구를 만난 뒤 귀가하려고 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. 집까지 딱 네 정거장을 앞두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아들 앞에서 유족은 오열했습니다. 아빠하고 통화를 한 30분 전에 관련다 하고 통화해놓고 소식이 안 되는 거야. 아빠가 지금 그 현장을 간 거 아니라고. 버스에 함께 오른 부녀 중 아버지는 살고 딸만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습니다. 숨진 딸은 암투병을 하는 어머니를 만나려고 버스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가족을 황망히 떠나보낸 유족들은 정치인의 조문을 반기지 않았고 대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